자, 시작해 봅시다. 주하나 첫 문장 한번 읽어 봅시다. 계속해 볼까요? 벨라는 is 15 years old. 15살이다. 보어 자리. 이 15 years old를 우리가 복합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복합 형용사인데 지금 잘 보시면 여기 하이픈이 없죠? 하이픈이 없기 때문에 여기 s가 붙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하이픈이 없으니까 s 붙는 거 괜찮구나. 그냥 복합 형용사만 써주시면 돼요. 자, 벨라가 this year, 언제? 올해 15살이고 그리고 these days 무슨 뜻이에요? these days 요즘 요즘이야 her feelings 주어죠? 요즘 그녀의 감정이 are going up and down 뭐하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분이 좋다가 안 좋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녀의 감정이 기분이 뭐하고 있다? going up and down이니까 여기 동사래요. are going up and down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up and down 오르락 내리락 하다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는 건 기분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좋다가 안 좋다가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자, today she looks down. 뭐예요? 오늘은 그녀가 뭐처럼 보여? 어떻게 보여요? looks down.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예요. 자, looks down.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주어고, 우리 look이 무슨 동사라고 배운 적이 있냐면 감각 동사라고 배운 적이 있죠? 그죠? 보호 자리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이거지. 오늘은 그녀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looks down. looks up 하면 기분 좋아 보인다겠죠? 자, let's listen to. let's 동사 원형 보이죠? 뭐뭐 하자 이건데 listen to가 동사잖아. 기억하죠? 그럼 Bella's feelings 목적어. 자, listen to는 뭐뭐를 듣다 이 뜻도 있는데 뭐뭐를 귀 기울여 듣다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벨라의 감정을 귀 기울여 들어보자 이거죠. 들어보자. 들어보고 and find out why.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자 이거죠. find out은 뭐뭐를 알아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주어 look down. 우리 look down 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look down.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온 find out은 find out은 요 뒤에 목적어를 가지게 되는데 뭐뭐를 알아내다. find out 뭐뭐를 알아내다.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자 이거죠. 이유를 알아보자. 왜 그런지 알아보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다음 문장. 자, what a day 이거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what으로 시작했죠? 그죠? 이거 뒤에 느낌표 보이면 이거 감탄문이죠? 그래서 우리 감탄문 배운 거 기억해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what으로 시작할 때는 what, 그 다음 어떻게 하죠? on, on, 형, 명, 그죠? 전수명사예요 정확히는. 단수명사. 그 다음 뒤에 주어동사 쓰죠? 이렇게. 여기는 생략도 가능하고. 근데 책에서 더 짧네? 형용사도 안 썼고요. 단수명사만 쓴 거죠. 그 책에서는 지금 what이랑 요거랑 요거만 쓴 거죠. 끔찍한 하루였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What a day. 좀 줄여서 쓴 건데. 끔찍한 하루였어. 이거야. How로 시작하는 건 우리 어떻게 할까요? How는 how 형 주동 이렇게 한다고 했죠? 원래 how 형부 주동인데
정확히 쓸까요? 그래, 하우 형부 주동. 뭐를 이렇게 쓰는데 보통은 형사 쓰죠. 얼마나 뭐뭐한가. 그렇죠.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what을 쓴 거죠. 뒤에 관사부터 쓰니까 what 맞겠죠. 이 자리 how 쓰면 틀리겠구나. I can't believe Jenny yelled at Bella 나왔는데 문장을 좀 보시면 주어죠. can't believe 동사고요. Jenny 쌤 명사로 써볼게요. 여기는 명사가 목적어인가요? 목적어예요? 왜 아니지? 뒤에 동사가 또 있죠. 그럼 여기는 명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주어죠.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문장이 두 개가 되는데 왜 그렇죠?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보이죠? 이걸 우리 무슨 절이라고 한다? 무슨 절? 명사절이고 무슨 역할? 됐죠? 이거 이제 아셔야 돼. 여러 번 한 거니까.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뭐뭐라고 해석하거나 뭐뭐라는 것 할 건데 여기서 뭘로 할까요? 이걸 하는 게 좋겠죠? 뭐뭐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한 거니까 굳이 얘기 안 합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보시면 yell at 보이죠? 보여요? 이 yell이라는 단어가 자동사예요. 우리가 이거는 shout라는 단어 있죠? 동의어고 뒤에 뭘 붙였어요? 전치사 붙였죠? 그래서 뒤에 목적을 따로 쓸 수 있는 건데 해석은 어떻게 할까? 누구누구에게 소리치다. 누구누구에게 고함치다 이 뜻인데 소리치다 고함치다예요. 그럼 여기가 목적어 보이죠? 벨라.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제니가 벨라에게 소리쳤다라는 것을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 없다 이거겠죠? 자, after the school play인데 뭐 한 이후에? 뭐 뒤에? 학교 연극 이후에 그죠? 학교 연극이 끝난 뒤인데 학교 연극이 끝난 뒤에 학교 연극 뒤에니까 여기서 after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뒤에 뭐 나왔니? The school play 명사 왔죠? 학교 연극 이후에니까 학교 연극이 끝난 뒤에 벨라에게 제니가 소리친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나는 제니가 학교 연극이 끝난 뒤에 벨라에게 소리친 것을 믿을 수 없다.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문장. 자, well, 글쎄, that's because Bella forgot her lines on stage 나왔는데, that's because가 나왔어요. 자, that's because 우리 어떻게 기억하자고 했지? 앞에서 문장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나서 that's because를 쓰고 이 뒤에 뭐가 나올까? 문장이 나오겠죠? 그럼 because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내용 우리 뭐라고 했죠? 이게 원인이다. 그럼 앞 문장은 뭐예요? 이게 결과라고 했죠? 해석 어떻게 할까? 됐으니까 그것은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건데 앞 문장, 그러니까 3번 문장 내용이 뭐였단 얘기예요? 결과였단 얘기예요. 그럼 결과가 뭐였나요? 제니가 벨라에게 소리를 쳤다라는 게 결과예요. 여기가 이유가 뭐죠?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벨라가 뭐 했어요? 무대에서 라인스가 뭘까? 행렬배열. 이게 지금 얘가 연극 얘기하고 있어요. 연극에서 이 라인은 뭘까요? 대사. 대사예요. 자, 다시 무대에서 대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건데 벨라가 어디에서?
무대에서 그녀의 대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거죠. 됐어요? That's because 문장 구조 보이죠? 자 다시 that's because가 나오면 뒤에 있는 문장 구조 뒤에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왔으니까 여기 있는 문장 내용이 뭐란 얘기야? 원인. 그럼 벨라가 무대에서 뭐 했어요? 뭐 했니? 대사를 까먹었죠? 잊어버렸죠? 그래서 결과가 뭐였지? 제니가 벨라에게 소리쳤죠? 그게 결과. 됐지? 자, 다시 한번 결과의 내용이 뭐였죠? 제니가 벨라에게 소리쳤어요. 그게 결과. 원인은 뭐죠? 벨라가 무대에서 대사를 까먹은 게 이유야. 됐죠? 원인, 결과 잘 정리하세요. 중요하다. 다 적었죠? 자, 다음 문장. Jenny pointed out the mistake 나왔는데 point out 뜻이 뭐죠? 지적하다 이건데 자 제니가 뭐 했어요? 뭘 지적했어요? 실수인데 끝나면 되지? 자 근데 안 끝났죠? 일단 하나하나 봅시다. 주어 point out 그 뒤에 목적어 왔어요. 구조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목적어인 명사가 와서 끝나면 되겠는데 안 끝났지? 그리고 나서 대시 왔네? 자, 대띠 문장 구조 확인하고 가야 돼. 벨라 주어고, 메이드 동사인데, 못 빠졌죠? 정확히, 뭐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 대수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치? 그럼 선생님 써볼게 이제 여기 있는 that을 보니까 주어는 왔고 동사는 왔는데 목적어 자리가 빠졌어. 그래서 무슨 that이라고 했죠 방금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 무슨 절? 형용사절이니까 해석 어떻게 하죠? 뭐뭐 하는 이라고 했죠? 형용사절 하는 일이 뭐라고?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또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 수고가 뭐냐면 바로 make a mistake. 뜻이 뭘까요? 이게 실수하다예요. 그럼 목적어가 왜 앞으로 나간지 알겠죠? 그럼 벨라가 한 실수가 돼요. 벨라가 저지른 실수에도 되고요. 그럼 제니는 누가? 벨라가 저지른 실수를 지적했다. 이거죠. 자, 제니는 벨라가 저지른 실수를 지적했다. 이거죠. 문법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왔을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대선이 우리가 답이 되는 건 알았어요. 자, 우리가 왔을 써볼게. 자, 우리가 왔도 이름이 관계대명사예요. 얘도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건 똑같죠? 근데 왜 답이 안 된다? 얘는 무슨 절이에요? 얘는 명사절이라고 했죠? 명사절은 왜 답이 안 돼? 명사절이 답이 되려면 앞에 어때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 됐어야죠. 근데 앞에 이미 어떻게 됐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버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 대밖에 답이 안 될까? 여기 대밖에 답이 안 될까요? 모두 될까요? 위치도 되겠죠? 얘도 괜찮아요. 위치나 대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심지어는 얘가 뭐 할 수도 있지? 생략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the mistake Bella made 했대요. 그럼 벨라가 저지른 실수가 돼요.
됐죠? 그럼 Jenny pointed out the mistake Bella mad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벨라가 저지른 실수를 지적했다. 됐죠? 다 정리됐나요? 됐죠? 여기까지. 지울게요, 이제. 자, 이 문장 발표고. How could she? 그래서 she가 누굴까요? She. 벨라예요? 제니예요? 제니예요.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how could she? 어떻게 제니가 could do that? 자, 잘 보세요. How는 이름 뭐야? 의문사죠. 정확히 의문부사. 조동사 왔고요. 주어 왔고요. 그죠? 조동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뒤에 누굴 써야 돼? 동사 원형을 썼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뭐 나올 자리죠? 목적어 나올 자리 지금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목적어 나올 자리에 혼자 단독으로 쓰였죠. 이 대세 이름이 뭐지? 지시 대명사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리키는 대시 뭔지 얘기해 보자. 대시 뭐죠? 찾아보세요. 그것이 뭔데? 제니가 벨라가 저지른 실수를 저지른 것 이거죠. 그래서 제니부터 여기까지 색칠하시고 그걸 대수로 데려오세요. 이렇게 데려오면 되겠죠? 좀 더 짧게 줄이면 제니가 실수를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실수를 지적한 것. 쌤을 영어로 좀 써보면 이거를 동명사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Pointing out the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돼요. Pointing out the mistake that Bella made 이러면 되죠. 그래서 벨라가 저지른 실수를 지적한 것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줘야 되는 게 in front of예요. In front of는 무슨 사다? 전치사니까 뒤에 누가? 뜻은 뭐뭐 앞에. 그 누구 앞에서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예요. 자, in front of 전치사라고 했으니까 요 뒤에 명사가 왔구나 확인하면 되겠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제니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것이 뭐다? 벨라가 저지른 실수를 저지른 것을 지적한 거죠. 저지른 실수를 지적한 것. 자, 어떻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벨라가 저지른 실수를 지적할 수 있냐 이거겠죠. 다 적었죠? 자, but I'm sure 나왔는데 자, 우리 알아야 되는 게 또 있어요. I'm sure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올 자리예요. 자, 얘가 주어고요. 동사이기 때문에 be sure. 이 be sure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올 자리인데 이 목적어가 나올 자리 지금 뭐 하나 보세요. 문장 같죠? 그죠? 그럼 누가 안 보여도 누가?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구조가 등장한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구조. 무슨 절일까? 명사절이겠죠.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뭐라는 것을 확신한다. 뭐뭐를 확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뭐를 확신한다 이건데 I'm sure. 자, 동사 표시했고요. 접속사 대신 생략돼 있으니까 안 보여도 가로를 쳐버렸어요. 자, 그 다음 문장 구조 보면 제니 다시 주어죠. Did not mean 세 개가 떨어져 있죠. 강조한 거예요. 자, 동사인데 우리 중요한 거 하나 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mean이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문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동명사를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모양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요. 또 하나는 뭐냐? mean이라는 동사가 요 뒤에 to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데 뜻이 다릅니다. 자, mean ing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 뭐뭐를 의미하다예요. 이게 뭐뭐를 의미하다. mean to 부정사는 뭐뭐를 의도하다, 작정하다 뜻이에요. 뭐뭐를 의도하다, 작정하다. 그래서 mean to 부정사는 뜻이 누구하고 똑같냐? intend라는 동사가 있거든? intend to 부정사 쓰는 거랑 문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의도하다, 작정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hurting을 쓰게 될 경우에는 답이 어떻게 돼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벨라를 상처 주는 걸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건지, 아니면 벨라를 상처 주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뭐가 맞겠어요?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자, 나는 주어가 두 번 나오면 주어끼리서 먼저 하라고 했죠? 자, 나는 제니가 누구를? 벨라를 상처 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라고 확신한다. 자, 나는 제니가 벨라를 상처 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그래서 mean 초부정사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한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일부러 얘를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었다라고 난 확신해. 이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mean 초부정사가 오게 되면 뭐뭐를 무슨 뜻이다? 의도하다, 작정하다 이 뜻이니까 일부러 뭐뭐하다 그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니가 일부러 벨라를 상처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믿어. 확신해.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됐나요? 가로친 부분은 목적인 거 알겠죠, 이제? 네. 오케이, 다음 문장. 데이가 누굴까요? 여기서? 제니랑 벨라겠죠. 제니와 벨라는, 자, were, 과거동사고요. have been은 뭐죠? 뭐예요, 이거? 과거. 어? 현재 완료죠. 다 적었죠? 자, 그럼 지운다, 이거. 자, 이거 어떻게 풀까요? 힌트 어디 있나? 뒤에 이거 보이죠? since. 그리고 얘가 힌트예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주어 다음에 여기에 동사 have 플러스 pp를 쓰는 무슨 완료? 현재 완료. 근데 얘는 뒤에 누가 나왔냐? 책에 뭐가 나왔죠? since가 왔죠? since 플러스 뒤에 뭐가 나왔냐면 과거 시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이 보이면 이걸 뭐라고 하냐? 현재 완료의 용법 중에 계속이라고 하고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아, 뒤에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이 보이면 앞에 동사는 뭘로 해야 돼요? 현재 완료 모양으로 써줘야 돼요. 해서 어떡할까? since 뜻이 뭔데?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 뜻이니까 과거 이후로 뭐뭐 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어요? 어.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써야지. 왜? 과거부터 언제까지니까 현재까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언제 이후로? elementary school이니까 초등학교 이후로 뭐였다? 그들은 친구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어요?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best friend 보호 자리 썼는데 동사를 뭘 쓸 거예요? 답은 have been을 써야죠. 왜?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 보이니까.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하는데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 계속 용법. 이거 시험 잘 나와요. 현재 완료 용법 기억하셔야 될 거야. 자, 우리가 현재 완료의 계속 용법을 말하는 건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도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으니까 기억하두면 좋은데. 또 하나가 뭐냐 바로 for 플러스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for 플러스 기간이나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이 보이면 앞엔 현재 완료를 쓰게 되어 있고 현재 완료의 뭐다? 계속. 이 용법을 구별하는 힌트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그들은 누구하고 누구는? 제니와 벨라는 언제 이후로?
초등학교 이후로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거지. 해석되죠? Remember, 기억하지? 그렇지. 정리하시고요. 자, 현재 완료 용법 기억하세요. 별표 용법 문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7번. That's what I'm saying 나왔는데, 자, 주어, 동사, 얘는 뭐죠? 누구 자리니? 목적어예요? 보호자리 누가 왔어요? 명사절 왔죠? 자, 우리 아까 뭐 썼는데 한 번 더 정리해볼까? 여기 what이 무슨 what이에요, 이름이? 이름 뭐야? 의문 대명사인가요? 의문 대명사면 무엇이라고 소개돼야 되는데 what I'm saying 이거 뭐 어떻게 소개되냐? 무엇을 해석 안 됐죠? 뒤에 무슨 문장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고요. 무슨 절? 명사절. 해석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것도 배웠는데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을 늘릴 수 있는 게 있다고.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뭐였죠? The thing that 혹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바꾸면 어떻게 돼요? That's 바꿔봐요. The thing that I'm saying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장부 잘 보시면 이 say가 3형식 동사라고 기억하라고 했죠? 뭐 자리 빠져있니? 목적어 빠져있죠?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으니까 무슨 문장? 됐죠?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온 거 확인했죠? 그럼 여기 보자. 이 자리에 이번에 that은 왜 안 돼요? that은 형용사절이라서. 그렇죠? 이해되죠? that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거예요. 보호 자리에 명사절 와야지. 이해되죠? 자, 그것이 바로 뭐다? 내가 말하는 거야. 이거야. 내 말이 바로 그거야. 해석해도 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거야. 말하죠. 하는 바야. 'That's what I'm saying.' 자, 그것이 바로 내가 하고 있는 말이야. 해석해도 되고요. 자,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이렇게 돼요. 내 말이 바로 그거야. A true friend. 무슨 친구일까요? True. 진짜에서 진정한. 그럼 진정한 친구는 would never put 나왔는데 조동사예요. 부정어 위치 보이시죠? 조동사 뒤. 일반 동사 보이지? 그럼 얘는 동사 원형일 거예요. Put Bella down 나왔는데 put 목적어 down 뭘까요? 누구누구를 깎아내리던데 put 목적어 down 이걸 일단 문법부터 해결해보면 이게 이어 동사예요. 근데 목적어를 가운데 썼죠? 이어 동사 특징 배웠는데 대명사는 가운데 끼라고 했지? 기억하죠? 자, 그럼 put Bella down 뜻이 뭐야? 누구누구를 깎아내리다, 비방하다 이 뜻입니다. 누구누구를 깎아내리다, 비방하다, 뭐 무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like는 무슨 사일까요? 전치사. 그렇게, like that. 자, 진정한 친구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벨라를 그렇게 깎아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 진정한 친구는 그런 식으로 벨라를 깎아내리지 않을 것이다. 적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I'm worried 대신에 이 worried가 감정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기억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정 형용사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 대시 붙을 수 있는데 무슨 대시일까? 항상 접속사 대시예요. 그리고 뒤에 무슨 문장 오겠니?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이 대절이, 명사절이 이 감정의 원인이나 이유가 돼요. 이 자리가 바로 감정의 원인이 됩니다. 이 대절의 내용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되어서, 뭐뭐 하다, 또는 뭐뭐 할까봐, 뭐뭐 할까봐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되어서, 뭐뭐 하다 해석하던가, 뭐뭐 할까봐 뭐뭐 하다, 이렇게. 그럼 I'm worried that이니까 주어가 동사일까봐 걱정이다, 이게 좋겠죠? 됐죠? 그래서 I'm worried that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뭐다? 감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할까봐 걱정이다? 자, I'm worried 나왔는데 자, 얘가 지금 보어 자리에 형용사 나온 겁니다. 감정 형용사예요. 자, 뭐 할까봐 걱정이다? They are not going to be friends anymore. Not anymore 뜻이 뭘까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뭐 anymore 써도 되고요. Any longer 써도 똑같아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더 이상 친구가 되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들이 더 이상 친구가 되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절은 해서 어떻게 하자? 다시 한번 이 줄 중에 뭐뭐 할까봐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죠? 간단하게? 그들이 더 이상 친구가 되지 않을까봐 걱정이야 이거잖아. 자, come on. 자, come on, Pierre. Ja, 걱정 마 이거죠? Come on. Hey, don't go too far. 뭘까요? 이게 hey 이거예요. Come on 이건 이리 와가 아니고. Hey, don't go too far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치면 오버하지 마 이 뜻인데 너무 지나치게 가지 마라니까. 오버하지 마 해서 그냥 좀 그렇겠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Don't go too far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표현을 아예 통째로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Don't go too far.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가로치고 우리는 뭐라고 보면 된다? 오버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딱 그게 좋아요. 오버하지 마라. We'll see. 자, 우리가 곧 알게 될 거야. 여기는 해석만. Don't go too far.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곧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됐죠? 오버하지 마라 이거죠. 자, 다음 문장. 자, I can't forgive Jenny. 내가 뭐 할 수 없어요? Jenny를 용서할 수 없어요. 자, she didn't say a word to Bella 나는데 자, 우리 say가 삼형식 동사인 거 알고 있죠? 그럼 목적어를 썼어요. 쌤이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여기가 뭐다? 전치사 to 플러스 사람 기억해요? 우리가 say는 삼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 하나만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람 앞에다가는 to 붙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she가 누군데? Jenny가 누구에게 벨라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 제니가 벨라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 그렇지.
자, Jenny didn't even look at her. 제니는 심지어는 이거죠. 심지어 뭐뭐조차 하지 않았어 이랬는데 even은 부사인데 뜻이 뭐예요? 심지어예요. 그럼 심지어 뭐뭐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조동사니까 look at 볼게요. 동사죠? 이렇게. 제니는 심지어 그녀를 보지도 않았어. 그녀가 누구예요? her 누구예요 여기서? 벨라죠?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찾으라고 했죠? 누군지. 그래야 안 헷갈리고 안 틀려요. 자, 제니 주어고요. 지금 동사 보시면 has never been 난데 힌트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자, 일단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현재 완료를 봤어요. 여기도 또 나오는데 주어 다음에 have pp라는 현재 완료를 동사로 썼죠. 그죠? 그리고 저 뒤에 뭐가 보이냐면 before가 하나 띡 보입니다. before 뜻이 뭐죠? 전에 라는 뜻이죠. 자, 이것도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에 뭐라고 하냐? 얘는 현재 완료의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에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뜻이 이렇게 생긴 건 전에 뭐뭐 해본 적이 있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현재 완료의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누구누구 있냐? never도 있고요. ever. 우리 책에 나온 누구도 있나? before. 또 뭐도 있을까요? once. 뜻이 뭔데? 한 번은. 한 번 이거죠. 두 번 뭐라고 해요? 여러 번 뭐라고 할까? times.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현재 완료의 경험을 나타내는 힌트들이에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has never been이니까 이 단어 보이죠? never. 그리고 before 보이죠? 이 두 개 단어 때문에 여기 있는 현재 완료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현재 완료의 경험이라고 하는구나. 용법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제니는 전에 this cold 이렇게나 cold 차가운 적이 없었다. 그렇지. 여기서 차가운은 정말 차가운 거예요? 뭘까요? 냉담한 뜻이죠. 차가운 냉담한의 뜻이에요. 그리고 잘 보면 이 cold가 얘들아 보호자료는 형용사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건 뭐야? this는? 형용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등장한 this죠. 뭘까요? 얘는 부사예요. 그래서 그렇게나 차가운 적이 없었다 이거지. 그렇게나 냉담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제니가 전에는 이렇게나 차가운 적이 없었다. 됐죠? 그래서 before도 마찬가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고. never라는 단어도 지금까지 뭐뭐 해본 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 과거부터 현재까지거든. ever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거든. 전부 다.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완료의 경험을 나타낸다. 이거 용법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었죠? 다음 문장. 자, 벨라 ate alone. 어떻게 먹었어요? 벨라가. 어떻게 먹었어요? 혼자서 먹었어요. alone, 혼자서란 뜻이지. 자, 듀오링은 품사가 뭔데? 전치사. 그래서 뒤에 명사 왔죠. 그럼 해석해 볼까요? 벨라가 오늘 점심을 점심시간 동안에 혼자 밥 먹었어. 혼자 먹었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예전에 어떻게 먹었다는 얘기야? 같이 먹었다는 얘기죠. 누구랑 누가? 제니하고 벨라 같이 먹었었겠죠. 예전에는. Poor 벨라. 가난한이 아니고 불쌍한이야. 얘들아 poor는 뜻이 되게 많아요. 가난한도 있고 불쌍한도 있고 형편없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중에 이것은 불쌍한. 적었나요? 불쌍한 벨라. 다음 문장. 자, Jenny is Bella's best friend. 여기 나왔죠? 뭐? 자, Jenny는 벨라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그렇죠?
I'm sure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기억해? 여기 누구 생략됐을까? 고세 까먹으면 어떡하냐. I'm sure 다음에 뭐 빠져있어요? 아, 그럼 또 써. I'm sure 다음에 누가 접속사 대신 생략됐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방금 전에 뒤에 무슨 문장 올 거예요? 완전한 문장 올 거라고 했죠? 예. 네. 이게 목적어라고. 기억하니? I'm sure. 아까 했는데. 명사절이라고 접속사 되시고, 아까 했죠? 해서 어떻게 할까? 나는 뭐뭐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건데.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끝까지란 얘기죠? 자, 집중해야 될 건, 지금 여기에 목적어절이고, 명사절인 건 이거 알았어. 그 다음 문장 거 좀 보세요. There, 품사? 부사고, 얘 몇 형식? 1형식 동사, 주어 여기 있죠? 그럼 주어절이 명사 왔으면 어때야 돼? 끝나야 돼. 그렇지. 그런데 안 끝났죠? 안 끝났죠? 그래서 보자 이거야. 한 번 더 써볼게. 우리 there 다음에는 일형식 자동사 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주어인 명사가 왔으니까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왔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관계사절이라고 배웠단 말이지. 그죠? 기억하죠?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니까? 형용사절 역할이니까 해석은 뭐뭐 하는이라고 하겠죠? 좋아나? 대답하자. 자, 관계사절 종류 세 가지 얘기해보자, 좋아나. 자, 관계. 대명사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 두 번째는 관계부사 플러스 완전한 문장. 세 번째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고요. 얘는 뒤에 완전한 문장 배웠죠? 자 그럼 확인해 보자는 거야. 뒤에 얘가 왔나 얘가 왔나 얘가 왔나 확인하자는 거야.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봐요. 주어 don't know 동사 무슨 사죠? 그럼 전치사에 뭐가 빠졌어요? 전치사에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럼 무슨 문장 왔지? 불완전한 문장 왔으니까 이 셋 중에 뭐밖에 안 되겠냐? 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reason만 보고 why라고 답 찍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자 얘는 다시 한번 봅시다. 얘는 이름이 관계 부사겠죠? 얘는 이름이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될 텐데 확인해 보니까 뒤에 무슨 문장 왔다고?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why는 답이 안 돼요. 얘는 답이 되는 거고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들이 이렇게 수식을 하겠죠? 그럼 무슨 이유야? A reason we don't know about. 해봐요. A reason we don't know about.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자, 다시 나는 뭐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
I can't stand this any longer 나왔는데 여기서 stand는 서 있다가 아니에요. 뒤에 목적어 보이지? 그럼 여기는 stand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사의 stand가 아니야. 자동사일 때 뜻이 뭐였니? 서 있다인데 여기서 서 있다 뜻일까요? 왜 아니지? 그럼 얘는 자동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쌤이 동사를 외울 땐 조심하라고 했지. 문장 구조까지 보고 외우라고. 그럼 보자. 자,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 stand가 일형식 자동사가 있어. 그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문장 구조는. 끝나야죠. 이해해요? 그렇게 끝났니? 이때 뜻이 뭐야? 이게 서 있다야. 근데 책에서는 stand를 쓰고 나서 뒤에 목적어를 썼단 말이지. 그럼 얘는 몇 형식이에요? 그래, 3형식 타동사야. 그럼 얘는 뜻이 대체 뭐냐? 뭐뭐를 참다, 견디다 이 뜻이. 그래서 이 stand는 누구하고 똑같냐? bear라는 단어가 있거든? bear. 이게 타동사일 때도 마찬가지, 뭐뭐를 참다, 견디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럼 I can't stand this. 뭐겠어?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없다. 이건데 not any longer. 보이죠? 쌤이 아까 얘기한 거. not any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니까. 난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어. 이거겠지. 됐죠? 달라요. 기억하고. 자, Bella should just go and tell her about her feelings. 벨라가 뭐해서? 가서 조동사죠? 우리 조동사 should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했지? 의무당이에요? 여기서가? 의무당은 아닌 것 같은데? 뭐더라? 쌤이? 충고나 조언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물론 해석은 벨라가 가서 뭐뭐 해야 한다 해석을 할 건데 이게 법이고 의문이? 아니죠? 충고 조언의 뜻이 가까워요. 그래서 내 생각엔 벨라가 뭐뭐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됐어요? 의무 당위가 아니에요. 그럼 벨라는 가서 뭐 해야 돼? 보이지? 보여 구조? 보이니? 네가 대답을 제일 많이 해야 돼. 왠지 알지? 네가 왜 입 다물고 있어 여기서? 쇼동사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니까 동사 원형들 온 거야. 그럼 벨라가 가서 뭐 해야 된다? her 누구예요? 찾아봐요. 이거 제니야. 벨라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지. 벨라가 그녀한테 자기 자신한테 말하니? 탈 몇 형식인데? 그럼 이게 누구겠냐고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여기 주어가 빠졌죠? 주어 빠졌죠? 주어 누군데? 주어 누군데? 벨라지? 벨라가 누구한테 말하겠냐고. 이해했지? 조심해. 이 누군지. 그러면 벨라는 제니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녀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이거지. 그럼 또 얘기해 보세요. her 누군데? 이건 벨라야. 자, 다시 한번. 벨라는 가서 누구에게? 제니에게. 뭐에 대해서? her feelings. 그녀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벨라는 가서 누구에게? 제니에게. 누구의? 자신의 감정이겠죠? 벨라의 감정이니까 그녀의 감정.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해석됐죠?
이 가리키는 대상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돼. 누군지 항상 찾아내세요. 그녀는 그녀의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항상 다 찾아내는 연습하세요. I don't want Bella 나는데 자 주어 쌤 동사 표시했어요. 자 여기 이거 보세요. want는 몇 형식과 몇 형식이 있다고 했지? 그렇지 삼형식과 오형식이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자 쌤 여기다 써볼게요. 우리가 삼형식의 want는 삼형식일 땐 어떻게 생겼다? 투부정사가 바로 오더라 이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형식 동사인데 그렇게 왔나요? 이게 아니란 얘기지.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할 건데? 주어는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거죠. 그치? 주어는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게 삼형식이라면 오형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want 오형식 목적어 다음 누굴 쓴다?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더라. 요렇게요. 해석은 어떻게 하죠? 주어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그치? 그럼 책에 서 있는 want는 몇 형식이다? 얘가 5형식이구나. 그럼 모엘라가 목적어고요. 여기가 누구 자리예요? 목적격 보호 자리인데 누굴 답으로 할까? 보이지? 정확히는 to be hurt입니다. 자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 게 to hurt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안 될까? 이 두 개의 차이가 뭐길래?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 to 부정사에도 뭐가 있냐? 능동이고 수동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걸 쓰는 거랑 to be pp를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자, to 부정사에도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건 뒤에 목적어가 있는 to 부정사의 능동, 준동사의 능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to be pp가 답일 때는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쓰는 수동이라고 해요. 준동사의 수동이에요. 그래서 준동사에도 뭐가 있다?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되겠죠? 뭘 또 알아야 되냐? 이 hurt라는 단어를 아셔야죠. hurt는 타동사입니다. 뜻이 뭐예요? 누구누구를 다치게 하다예요. 누구누구를 다치게 하다고 얘는 뒤에 당연히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동명사는 당연히 답이 안 되고 얘 때문에 그죠?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 골자리이기 때문에 동명사는 아예 틀린 거고요. 이해했어요?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to be hurt하고 to hurt 중에 to hurt는 왜 안 돼요? 얘를 쓰려면 to hurt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근데 있어요 없어요? 이해됐지? 자 그럼 상처 주다고 얘는 뭘로 해석할까? 상처 받다예요. 그럼 해석해볼까?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누가? 벨라가 벨라를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목적으로만 을르리 맞는데 의미상의 주어일 때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모르는 사람들은 써놓으세요. 틀리지 말고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해석하라? 은느니가 을를 해석하지 말고 그럼 해서 어떻게 돼? 나는 벨라가 다시 상처받기를 원치 않는다. 자, 나는 벨라가 다시 상처받기를 원치 않아. 적었니?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은느니가 잊어버리지 말고 아까 이거 밑에 거 해석 썼잖아요. 밑에 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썼어? 주어는? 크게 얘기해봐. 되지? 변들 하세요. 의미상의 주어 아까 배웠으니까 다 적었니 여기까지? 자 she should let it go. let it go 뭐예요? 많이 들어봤지 이거?
그냥 내버려 두다 이거예요. 이거 내버려 두다, let it go. she 누구예요? 누구냐? 벨라. 자, 벨라는 뭐 해야 돼? 내버려 두다. 내버려 둬야 한다. 그녀는 내버려 둬야 돼. 다 적었죠? 자, they are good friends. 그들은 좋은 친구예요. 자, they will work it out이 나왔는데, 자, work it out. 마찬가지 이거 무슨 동사일 것 같아요? 이어 동사예요. 우리 문법 배운 거 기억해 봅시다. 이어 동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억하죠? 좋아. 자, 타동사 플러스 부사다. 근데 특징은 목적어 어디 와야 돼? 요 사이에 오거나 뒤에 오거나. 근데 대명사가 올 때는 어떻게 하자? 가운데 껴야 되지. 뒤에 오면 기억하죠? 그래서 살짝 바꿔보면 work out it 나오면 요건 틀리겠네. 그죠? 그럼 work out 뜻이 뭘까? 이게 해내다야. work out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해내다. 자, 여기서 work out은 해내다의 뜻도 될 수 있고요. 해내다 또는 해결하다의 뜻도 될 거예요. 샘은 여기서 어떤 의미로 봤냐면 solve라는 뜻으로 많이 봤어요. 이게 풀다 해결하다 뜻이거든. 그럼 they will solve it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해낼 거야 이 뜻인데 뭐 챌린지 같은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도전 같은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의미하는 게 좋으냐면 they will solve it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죠? 해결할 거야. 그들은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solve로 해석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해내다의 뜻으로 나오거든. 해내다. 근데 보통 나 해냈어 라고 할 때는 make it, I made it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workout은 뜻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운동하다 뜻도 있거든. I'm gonna work out. 뭐 이거 있어. 나는 운동하러 갈 거야 뜻이거든. 근데 workout이 뜻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 뭘 해석하는 게 좋겠다? 해결하다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해결할 거야. 그렇죠? 자, Hugh 이런 거예요. 그냥 Hugh. 자, I'm so happy that 이거 마찬가지 무슨 형용사죠? Happy 감정 형용사 기억하죠? 한번 또 써볼게. 아까 오래했던 거니까 이렇게 감정 형용사가 나타난 다음 대시 나오고 무슨 대시요? 접속사 대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번 가르쳐준 게 하나 더 볼게요.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부사정법, 감정의 원인 배웠을 거야. 기억하지? 그래서 이런 감정 형용사가 나타났다. 그럼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모양이 두 가지구나. 기억하면 돼요. 둘 다 똑같아요. 이거 둘 다 우리 뭐로 해석하면 될까? 아까 했잖아. 감정의 원인으로 해석하면 된다니까. 그럼 해석은?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되어서 혹은 뭐뭐 할까봐인데 여기서는 할까봐보단 이게 낫겠죠? 해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하게 돼서 기쁘다? They are talking again. 그들이 다시 이야기하게 되어서 나는 매우 기쁘다. 이거죠. 해석되죠? 그래서 뭐뭐 하게 되어서 뭐뭐 하다.
주어, 동사, happy, 보어 자리에 감정 형용사 왔고요. 이렇게 감정 형용사 다음에 나오는 대수는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제? 접속사 대 알 거예요, 이제. 그들이 다시 이야기하게 되어서 기쁘다. 그렇죠? 다 적었나요? 여기는 접속사 대수는 명사절이라고 안 불러요. 조심해야 돼. 모든 접속사 대시 명사절인 건 아니에요. 자, yeah, Bella went to Jenny. 자, Bella가 누구한테 갔어요? 자동사야? to 무슨 to겠니? 전치사겠죠? 그래서 제니한테 갔잖아. 벨라가 제니한테 가서 talk to her first. talk도 자동사예요. 무슨 to겠니? 전치사겠죠. 잘 생각해보면 지금 and 다음에 주어가 빠져있어요. 주어가 누굴까? 벨라예요. 얜 벨라죠. 얜 누굽니까? 제니죠. 그럼 이 자리에 herself를 쓰면 왜 틀릴까? 우리가 제기대명사는 뭐할 때 쓴다고 했죠?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쓰는 건데 벨라가 자기 자신한테 혼잣말 했나요? 아니죠. 이해했죠? herself 안 되는 이유다. 다시 벨라가 누구한테 말한 거니까? 제니한테 말한 거거든. 다시 얘기하면 주어와 목적어가 달라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대명사 쓰는 거야. 제기대명사 왜 안 돼요? 제기대명사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거고 대명사는 뭐 할 때 쓰죠? 주어와 목적어가 다를 때 쓰거든. 이해되시죠? 달랐으니까 대명사 쓴 거예요. 그러면 벨라는 누구에게? 제니에게 먼저 이야기한 거죠. 내용 잘 기억해. 누가 누구한테 먼저 얘기했는지. 쌤이 살짝 힌트를 주면 and 뒤에 있는 부분 있죠? 병렬구조죠? 항상 뒷문장에 내용이 잘 나와 있어 문제. 자, 다시 한번 벨라가 누구한테? 제니한테 먼저 말을 건 거예요. 됐죠? 네. 그럼 벨라가 제니한테 말을 걸었는데 그럼 제니가 피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니 didn't avoid Bella on purpose 나왔어요. on purpose가 뭐죠? 일부러란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래서 이 on purpose란 단어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deliberately란 단어가 있어요. 또는 purposely, 일부러, 고의적으로란 뜻입니다. 하나 더 써줄까요? 이왕 쓴 김에. 이 intention이라는 단어가 의도란 뜻인데 intentionally 하면 의도적으로란 뜻이 돼요.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on purpose, deliberately, purposely, intentionally 다 뭐야? 일부러 고의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니는 didn't avoid Bella. avoid 뜻이 뭐였어? 피하다, 회피하다죠. 그럼 제니는 일부러 벨라를 피하지 않았다. 자, Jenny didn't know a way to say sorry 나왔는데 제니는 뭘 몰랐던 거예요? way 뜻이 뭐니 여기서? 방법이란 뜻이죠. 자, 이거 잘 기억해야지. 그럼 a way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 때 방법이란 뜻이 될 때 항상 뒤에 뭐가 붙을 거야? to 부정사가 붙을 거고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명사 수식이죠. 이걸 무슨 쪽 용법? 이걸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형용사적 용법이고 해석 어떻게 할까요? 뭐뭐 할, 뭐뭐 하는 방법 쓰세요, 여러분들은. 뭐뭐 할, 뭐뭐 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 있는 to say가 way를 수식할 거고, 뭐 하는 방법? to say sorry. 이게 사과하는 방법이에요. 자, 쌤이 살짝 미리 한번 보여줄 건데, Jenny didn't know. 자, apologize가 사과하다예요. 그래서 how to apologize 쌤 써봤는데, how to가 뭐뭐하는 방법이란 뜻이거든. 그럼 Jenny didn't know how to apologize 해도 돼요. 그러면 사과하는 방법을 몰랐다, 같은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way to 부정사 나오는 거 문법 기억하세요. 원형법이다. 기억하세요. 잘 나오니까. 자, 그럼 a way to say sorry가 뭐다? 사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말하는 방법인데, 이게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사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니는 뭘 몰랐어? 사과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인 거예요. 일부러 피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사과는 하고 싶었는데 뭐 사과하는 방법 몰라서 피한 거. 피하지 그러니까 못했다는 거죠. 화해를 못했다는 거죠. 자, I hope 나왔는데 얘들아, hope은요 3형식 동사밖에 없어요. 기억하는 게 좋아, 얘는. 그럼 벨라가 지금 명사가 왔는데 이거 목적어겠니? 뒤에 동사 보이니까 목적어 취급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이제? 가로쳐버리면 돼. 그래서 주어고 동사, 그죠? problems, 보이죠? 그리고 문장 구조 하나 또 보이면 not anymore, 보일 거예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보이죠? like this. like 무슨 사? 전치사. 뒤에 왔으니까 this는 지시 대명사겠죠. 이와 같은.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나는 벨라가 이와 같은 문제를, 그죠? 이와 같은 문제를 더 이상 가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죠. 자, 나는 벨라가 이와 같은 문제를 더 이상 가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문제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이래도 되고요. 자, 그러면 hope은 다시 한번 3형식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가로친 부분이 뭐다? 목적어 절이고 무슨 절이다? 명사 절이겠죠? 자, 그래서 뭐뭐 하기를 바라다 이건데, 벨라가 더 이상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지 않기를, 이와 같은 문제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이거겠죠? 다음 문장. 자, 미츠, 나도 그래. 자, 하지만 problems are part of growing up. 자, 문제라는 것은 뭐의 일부 부분이에요? 이 growing up 성장이에요, 성장. 성장의 일부이다. 하지만 문제는 성장의 일부야. So part of the 뭐뭐의 일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part of growing up, 성장하는 것의 일부야, 성장의 일부야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뜻이 되겠죠. 그죠? 자, just like this time, just like이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인데, just like this time, 이번처럼 이거죠. just like this time, 이번처럼. 자, 벨라는 will face the problems, 뭐 할 거예요? 문제에 직면할 거예요. face 동사 뜻이 뭐다? 직면하다야. 자,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건데 잘 보니까 will이 조동사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좀 고쳐 써보면 face는 동사 원형이겠네. 보이죠? 그럼 얘는 뭐냐? 얘도 동사 원형이고요. 병렬 구조, 얘도 뭐겠니? 동사 원형이겠죠. 병렬구조 보이죠? 하나, 둘, 세 개. In the end 뜻이 뭐죠? 결국에는 마침내. 여러분, finally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마침내. 자, solve them 목적어고요. become 이형식 동사니까 wiser 보어 자리예요. 부전 다 표시했고. 자, 벨라는 그 문제를 뭐 할 거야?
직면할 것이고 뎀이 누군가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고 벨라는 결국에는 더 현명해질 것이다. 해석됐죠? 자, just like this time. 이번처럼 벨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더 현명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의 일부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죠? 자, 항상 독해하실 때 보세요. 벗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벗 뒤에는 문장이 핵심 문장이에요. 이게 주제문이다 라고 써보시고. 자, 하지만 문제는 나쁜 게 아니고 성장의 일부야. 왜? 마지막 거 보세요. 특히 마지막 병렬구조만 마지막 걸 보세요. 왜? 왜 벨라가 결국은 어떻게 될 거야? 더 현명해질 거니까 성장의 일부야. 나쁜 게 아니야. 이해했죠? 이렇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